다음 주 월요일에 저희가 시초가에 그래도 좀 노려볼 만한 종목들을 전문가들에게 조언을 받아볼 텐데요. 일단은 김성환 팀장님부터 다음 주 월요일 시초가 어떤 종목 좀 보고 계십니까? 네, 신세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. 네. 네, 신세계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런 경기 침체나 소비 둔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백화점 실적 굉장히 좀 양호합니다. 이 소비 경기 둔화 우려가 처음에 등장했던 6, 7월에도 신세계 같은 경우에는 네, 강한 명품이나 의류 수요에 힘입어서 좀 백화점 총 매출 성장률이 16% 그리고 22% 이렇게 기록을 했었고요. 8월에도 좀 기록적인 폭으로 부진할 것으로 예상됐지만서도 이른 추석 영향으로 28%를 기록했습니다. 9월에도 계속해서 양호한 성장세 이어가고 있고요. 또 올해 이 의류 소비가 크게 좀 증가하고 있는데 2019년도 대비해서는 그 비중이 여전히 낮아서 아직도 이 업사이드는 남아있다 이렇게 좀 보겠습니다. 그리고 이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소비 경기에 굉장히 좀 민감한 부분이 있지만 소비 경기의 비탄력적인 VIP 비중도 신세계 같은 경우에는 40% 이상이고요. 그리고 대전이나 광주에 이 신규 점포가 편입되면서 실적 기여도 상승도 기대가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하반기나 내년에도 계속해서 성장성이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. 신세계 또한 이 면세점 사업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. 이 공항점 내에서 영업 면적이 가장 넓은 사업자가 신세계인데 이 현재처럼 출국 수요 위주로 면세업종이 이 회복되는 사이클에서는 그 수혜를 가장 크게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최근에 이 중국 제외한 많은 국가들이 출입국 규제 완화하고 있고 특히 일본의 경우에도 관광 규제 완화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다 보니까 이 고식성의 관광객들이 유입되겠다. 이런 부분이 예, 관광객 회복세가 빠르게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요. 그 면세점 같은 경우에 2020년 9월에 코로나 여파로 이 매출 연동제로 임차료 구조가 바뀌었어요. 그런데 이제 내년부터는 다시 과거와 같은 이 고정비 구조로 회귀하다 보니까 신세계에 좀 이 부용 부담에 대한 우려가 생기는 거 아닌가라고는 하지만 그 업계 전반적으로 이런 적자 경영을 감수하는 입찰 경쟁은 지양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 공항점에 대한 사업권도 내년에 종료되면서 협상권에서 우위 있기 때문에 비용 부담에 대한 우려는 조금 지나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.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신세계 이 소비 둔화와 기저 부담에도 불구하고 백화점에 대한 전망은 여전히 밝고요. 그리고 또 이 고수익성 카테고리죠. 패션이나 자파 수요가 강하게 좀 회복됨에 따라서 수익성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면세점은 근 2년 동안 이 최악의 업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선방하고 있고 회복의 기미가 보이고 있습니다. 그 피크아웃 우려보다는 다가올 이 회복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이제 밸류에이션에 대한 매력도 있다 보니까 신세계 매수가 다음 주에 한번 시초가로 눈여겨보시고 목표가로는 27만 원 그리고 손절 라인으로는 21만 원 이렇게 한번 좀 제안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김성환 팀장은 신세계를 좀 노려보자라는 의견이셨고요. 이번에는 홍광표 전문가님의 다음 주 월요일 시초가 공략 종목 궁금합니다. 예, 저는 최근에 DDR5가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관련주인 아비코전자입니다. 아비코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원래 DDR5 관련주로 인텔하고 AMD에서 차세대 CPU를 공개하는 게 9월 말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. 그리고 DDR5 같은 경우 그 관련된 소켓이나 그런 부분이 다 변경이 되기 때문에 아비코전자가 수혜를 받을 거고요. 그리고 2분기 영업이익이 59억 정도로 바뀌면서 전년 동기 대비 335%가 증가했고요. DDR5 관련 매출이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초도 물량에 테스트 물량이 들어가는 게 4분기로 예정이 돼 있고 그걸 시작으로 내년 1분기부터 본격화될 겁니다. 그래서 흑자 전환된 부분도 있지만 작년하고 올해 매출 성장률이 많이 바뀌고 있어서 하반기 기대가 되고 있고요. 자회사 아비코 테크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그동안에 계속 아비코 전자의 발목을 잡았는데 이익 개선이 되면서 흑자 전환으로 좀 바뀌었습니다. 4년 만에. 그래서 전체적으로 회사가 좋아지는 부분입니다. 차트 위치를 잠깐 보시게 되면은 이 종목이 다른 반도체주보다 지금 상당히 강합니다. 지금 최근에 다른 종목들 밀릴 때도 이 종목 밀리지 않고 올라왔고요. 현재 다음 주에 시초가 때 구간을 현 가격대 보시고 1차로 상승했을 때 14,500원 저항대가 있습니다. 그래서 당장은 아니더라도 실적이나 그런 부분이 계속 성장하고 있고 또 어찌 보면은 반도체가 지금 올라가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지금 많이 잘 버티고 있는 종목이라서 보시고요. 하락으로 내려왔을 때는 11,500원이 이탈하면 종목이 다시 한번 또 움직임이 거칠어지고 또 밑으로 내려갈 수 있으니까 DDR5는 앞으로 나올 신제품이나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그에 대한 관련주로 아비코 전자를 말씀드렸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자, 아비코 전자 DDR5 관련 종목으로 다음 주 시초가에 공략해보자 홍광표 전문가님이 제안해 주셨고요. 자, 마지막으로 한 종목 김성환 팀장님께서
한 종목 더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한 종목부터 좀 짧게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. 네. LNF 한번 좀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. 어제 사실 좀 이슈가 많았죠. 왜냐하면 이제 그 핵심 기술 유출 우려 때문에 미국으로 투자가 불어댔다 이런 이슈로 많은 좀 그 투자 심리가 위축되었었는데 아무래도 그 어제자 뉴스로 보면 이제 산자부에서 그 국가의 예산 지원받은 기업의 해외 진출은 장관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좀 해외 기술 유출이 우려된다 보니까 이게 불어가 됐다. 라고 해서 지금 오히려 좀 약간의 조정을 가진 시점입니다. 그런데 제가 이 LNF를 말씀드린 이유는 아무래도 이런 그런 이중니켈 함량 90% 이상의 이런 양극재 대량 양산 능력을 가진 기업이 국내에는 LNF가 유일하고요.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당장은 미국의 그 조인트 벤처, 그린우드와 조인트 벤처가 불어가 됐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산자부에서도 그 보완 대책을 보충할 경우에는 재검토를 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LNF 같은 경우도 좀 독자적으로 미국으로 진출할 방향을 좀 잡고 있고 그다음에 이게 또 LNF만의 개별적인 문제는 아니거든요. 앞으로도 네. 진출할 여러 좀 기업들이 계속 걸려 있다 보니까 이런 소재 업체의 보안책 기준이 개선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해결될 문제로 보입니다. 네. 그래서 앞으로도 또 이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의 전망은 좀 밝다 이렇게 보이면서 오히려 지금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좀 들어가기 좋은 종목 아닌가 말씀드리면서 매수가로는 시초가로 진입하고 그리고 목표가로는 26만 원 그리고 손절 라인 으로는 전저점이었던 19만 5천 원 이렇게 한번 제안 드리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LNF까지 다음 주에 한번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두 분의 전문가님 오늘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. 김동훈 캐스터도 시황 정리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.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